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전하겠습니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겸손의 시간, 청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서울홍성교회 공동체 부르심과 사명 선언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고 사람방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헌신되고 훈련된 평신도 선교사들을 세워 한 영혼을 품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고 고아와 과부 및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돌보며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람방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메리에게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 사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늘 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던 시편 기자의 마음이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우리의 고백이오니 코로나19의 재앙을 그쳐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함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동하라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와 그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호와 문병의 어려움을 겪으며 아픔을 안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풍랑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와 이웃들이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호소와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홍해와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구합니다. 서울 홍성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며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구합니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을 섬기는 의인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공간을 뛰어넘으며 어떤 어려움에도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거룩한 믿음의 구루터기는 더 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존하시는 주님, 주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하고 주의 종들의 후손들은 굳게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방 교회가 종강을 합니다. 성도들 돌보기를 자기 일처럼 수고한 섬김이와 마을장들을 칭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재충전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와 중보 기도로 하반기에는 더욱 새로운 사랑방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현지에 머무르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역이 취약한 나라에서 생명을 다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기도와 섬김의 통역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에 취약하고 힘든 방글라데시와 연해주 인도네시아를 지키는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도울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위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교회들의 수고로 복음의 사닥지대가 없게 됨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오직 주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그곳을 지키는 목회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천국 가는 여정에 그들과 항상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경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듣는 우리는 아멘하며 삶이 갱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다음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둘째로 온 교우들이 사랑방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위로와 기도 응답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코로나 확진자와 가족들이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발견되어지는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과 취약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교회가 특별히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라는 영적인 교제와 나눔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와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사랑 중에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긴급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시건 우리 성도님의 아들 조윤호 형제, 아직 40대이고 또 쓰라의 젊은 어린 아기가 있지만 현재 뇌출혈로 인하여서 지금 의식이 불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조윤호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중환자실에 역시 있는 남형규 학생,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현재 간 독성이 가득하고 또한 폐렴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우리 형규 또한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형규 그리고 조윤호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온 교우가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옛날 사도행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갇혀 내일이면 죽게 될 베드로를 위하여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 주께서 천사를 보내사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착고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죽음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생명과 죽음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지체를 올려드리나이다. 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받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병상에서 또 먼리 타국에서 예배드릴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아버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 대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두 지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있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먼 타국의 우리 지체들에게도 성령의 위로와 소망이 공간을 초월하여 그 현장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 앞에 먼저 다 같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비록 눈으로 우리 성도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한번 눈을 감아보시면 우리 마음으로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 힘차게 그들 들으라고 이렇게 한번 축복의 메시지를 외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자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이 제게 여운이 되어 있었던 월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때 폭우가 막 내리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속에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 무엇이 있을까, 뭔가 하고 싶다라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고요. 그때 문득 그 영수증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 지난 전주에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두 개를 구매했는데요,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나중에 영수증을 보니까 물건 하나만 환불한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환불을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그 물건은 가격이 1,200원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그 영수증을 들고 그 가게를 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가게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1,200원 차이가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설명하고 다시 결제 취소된 거를 다시 돌이켜 재결제를 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네, 나오고 나서 교회 쪽을 바라보니,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월요일 날 늦은 오후에 있었던 무지개. 예. 혹시 무지개도 못 보시고 땅바닥만 쳐바닥 보셨다면은 여러분 제발 하늘 좀 보십시오. 쌍무지개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 뒤에 걸려 있었는지 홍제천으로 달려가서 사진을 연신 찍어댔습니다. 동일하게 많은 주민들이 홍제천에 멈춰서서 사진을 찍었죠. 예, 그날 저는 이러한 마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많은 사람이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예, 사진 정말 잘 찍었죠.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라,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시는지를 경험했던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교회 공동체란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예, 교회가 왜 존재하냐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예수님이 생각나 라고 하기 위하여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살려면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우리가 14장 그리고 15장까지 이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당시에 로마 교회는 대다수의 이방인들 크리스천들과 또 소수의 이민온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절기,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절기를 소중히 지켰고 또한 음식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은 육류 유통이 우상의 신전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습니다. 채식.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게 되면 채소만 먹는 자들, 유대인들을 뜻해요. 유대인들. 바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모든 걸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원칙에 따라 삶을 제한하기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붙였고요. 반대로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절기도 저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리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같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척가다로운 유대인들을 보니 너무 믿음이 적어 보였어요. 아니, 저렇게 자기를 제안해. 하나님이 다 주셔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모든 날짜가 다 똑같은데 왜 그렇게 절기만 지켜? 그래서 유대인들을 업신 여겼어요. 반대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들을 보니 아니, 왜 이렇게 안 지켜? 아니, 왜 이렇게 방만 해? 라고 정죄했습니다. 자, 같은 공동체 안에 누구는 누구를 업신여겼고 또 누구는 누구를 정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14장에서 이렇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14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자, 이 로마 공동체가, 로마 교회 공동체가 이 비판의 죄, 업신여금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비단 2000년 전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도쿄올림픽이 개막이 됐지만 이제 개막이 되고 나서 두 가지의 뉴스가 주로 도배를 했어요. 첫 번째 뉴스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업신여기는 분위기의 뉴스. 예를 들어, 아니 왜 개막식이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야? 아니 컨셉이 뭔지 모르겠어? 아니 왜 이 난리에 올림픽이야? 우리 남편 개막식보다 화났어 등등. 그래서 뭔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기 만족을 하는 걸 즐기는, 예,
사실 저도 막 즐겼거든요. 아, 도쿄올림픽 망해라 망해라 뭐 이런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유네스코에서 자신의 군함도가 등재되는 과정에서 본래는 한국의 우리 강제노용 지동 강제징용 노동자의 그 징용을 역사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지만 다 어겼거든요. 그래 유네스코가 지적하고 결의를 했죠. 역사를 감추지 마라. 한국인을 괴롭혔던 걸 인정해라 라고 하자 일본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 그래? 한국이 로비했구만. 로비했구만. 그래서 우리를 비판하는 일본인들의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자, 한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이죠.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 이슈를 가다리 보면은 보통 이렇게 싸웁니다. 비판하거나 경멸하거나 없인 여기거나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도요. 비판하거나 없인 여기거나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뭔가 아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래서 순종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역시 앞에서 순종하는 분들이 뒤에 처져 있는 분을 향해서 없인 여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또 반대로 뒤에 처진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그렇게 용기를 얻지 못한 채 앞서가시는 분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어요. 예.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비판의 죄나 업신여김의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성도를 가정을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품는 사랑 시작. 하나님의 품는 사랑. 자, 옆에 있는 가족을 크게 보시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품는 사랑을 가집시다 라고 시작. 하나님의 품는 사랑을 예, 가집시다. 자, 1절에 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받아라. 그러니까 영접해라, 환영해라. 그의 의견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의 받다라는 이 표현은요 히라바로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웰컴해라, 환영해라, 영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만 입술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얼마나 따스할까요? 예.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내쫓지 않잖아요. 그렇죠? 호적에서 파지 않잖아. 또 친구가 친밀하게 교제하듯이 예.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 가령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에는 언제나 세리, 죄인, 심지어 회개한 창녀들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손가락질을 했죠. 아니 저렇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옆에 있어? 또 아니 왜 로마의 앞잡이인 저 세리들이 예수님같이 밥을 먹어?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죄인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없인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해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핍박을 했죠. 예. 그런데 데메스틱을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바울이 거꾸러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 이제 또 다른 예수 믿는 성도 보고 싶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이 보시게 되면 다 그를 두려워했어요. 다 바울을 두려워했고 바울이 제자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종종 저도 예전에 모교회 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자 저와 동료 교사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버리니까 이제 대부분 많이 저를 도와주셨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제가 뭔가 창의적으로 수련회를 기획하면 불러가서 밤새 혼내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어떤 선의가 왜곡되어 소문도 생기고 앞통수 맞고 뒤통수 맞고 예 물론 제가 미숙한 것도 많았지만 참 그때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두려워하거나 또 누군가 나를 믿지 않거나 또 누군가 자꾸 나를 곡해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예. 특별히 우리 예전에 우리 며느리들 시집 오면 시어머니 눈도 못 마주치고 예. 또 시댁 식구들 시누이들 예. 그래서 시금치도 먹지 않죠. 예. 그래서 늘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왜 우리 아들 왜 우리 동생 남동생 안 돌봐줘 예. 그래서 며느리들 참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고충을 겪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시면 다 바울을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말했어요.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 바울의 손을 꽉 잡은 거죠. 그 결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새 가족들을 주님이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그들에게 소개해 줄 분들은 바나바들입니다. 바나바들. 예. 우리 보통 바나바들이 각 지역에 보통 가장 잘생기고 가장 어여쁘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오시게 되면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업신여길 받는 분이랄지라도 우리 바나바들은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존대합니다. 예. 또 바깥에서는 정죄와 비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죠. 여러분 어찌 바나바 사역하는 분들만 하나의 품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성울성송 공동체 전체 식구들, 특별히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전체 식구들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품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에서 존중을 받고 품는 사랑으로 위로를 받아서 행복한 이 교제 아름답게 누리는 데게 바나바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저는 바나바가 되렵니다 라고 시작. 저는 바나바가 되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흘러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4절을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내가 그를 세웠는데 내가 그를 세울 것인데 내가 그를 완성할 것인데 너가 뭔데 나의 종을 판단하느냐라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세우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면전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예. 여기서 서 있다라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우리는 죄로 넘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형벌 아래 빠져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세워졌어요. 죄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면전에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로 예수님을 완벽하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힘써 오늘을 사는 거죠. 11, 12절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 자, 그날에 주님은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칭찬하시거나 아니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죠. 때로는 우리도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낙담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세요. 은혜의 면전 앞에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격려하세요. 그래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자꾸만 누군가가 못마땅히 여겨진다면 자꾸만 누구를 비판하고 싶다면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자꾸만 배우자의 단점만 보이고 자꾸만 정죄하고 싶다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이 자꾸만 못마땅하다 여러분 뭐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뭔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어찌하여 네 눈 속에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네 형제에게 있는 작은 티는 보지 못하느냐라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건전한 비평은 필요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어떤 정치가들 보게 되면 비판을 에너지의 근거로 또 정죄를 자기 리더십의 원천으로 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결말은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 히틀러를 보십시오. 독일 아리안주의만 주창하면서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광기로 독일을 몰아갔죠. 그 결과는 모두가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 우리 마음 속에 내면에 자꾸만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 제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들보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만 바라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게 하여 달라라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런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지체들을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앞에 축복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제 가정예배 때에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제가 1989년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을 했고요. 고1 때였고 거의 같은 시기에 제 아내도 같은 목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났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은 것을 경험했다라고 어제 가정예배 때 아이들에게 함께 간증을 했었는데요. 예수님 만난 지 이제 32년째가 되어가요. 제가 그런데 뭐 짧으면 짧은 인생일 수 있고 또 길면 길 수도가 있겠는데요.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것까지 가지 않아도 저는 많은 부분 이 두 가지를 보았어요. 우선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고 바보처럼 섬기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분들은 오래지 않아 10년이든 20년이든 반드시 하나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주세요. 혹 자기 때에 그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머리 들어주심을 당하는 경우들을 30여 년의 역사 동안 많이 보았어요. 많이 보았어요. 아, 하나님은 다 보시는구나. 보시는구나. 또 정반대로요.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품지 않고 교묘한 어떤 외식의 마음, 인간적인 계산, 다른 사람의 체면
속임, 순전하지 못한 분들. 처음엔 잘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다 그 어둠이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낮아져요. 주님이 직접 치시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하여서 그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끔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 예전 일터, 예전 교회에서의 멤버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었어요. 짧은 10년 안에 그런 역사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두렵죠. 두려워요. 왜요? 그분들이나 아니면 제 속에, 아니 제가 더 어둠과 그리고 강박함이 많은데 주님이 죄를 다 드러내놓고 치신다면 전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가라.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구원의 세 가지 방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나, 이 은혜에 서 있음을 들어감을 받았으나, 그럼 우린 여전히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날마다 내가 주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도록,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도록, 은혜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도록, 은혜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의 못마땅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비난하고 정죄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 속에 거대한 들보 먼저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제거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배우자가 변화돼요. 여러분, 사춘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통 이렇게 싸우죠. 어쩌면 그렇게 나의 사춘기 시절을 빼다 닮았냐. 예. 그러면 서로 싸우죠. 당신 그랬지, 사춘기 때. 당신 모습이야. 서로 싸우죠. 부모가 아무리 정죄하고 혼내도 여러분, 육신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먼저 자신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를 인식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라는 죄인을 용납하셨듯 우리가 자녀들을 복음의 은혜로 품어줄 때, 그때 변화의 은혜가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감사와 예배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감사와 예배의 마음. 자,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떠올라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처럼 음식도 가리고 날짜를 지키며 살아야 되나? 아니 이방인들처럼 함부로 음식 먹고 날짜도 지키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이 워낙 많은 축제와 성의를 지키자 루터는 이렇게 주창했어요.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다시 종교개혁자들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강조했어요. 그럼 뭐가 틀리고 뭐가 맞단 말입니까? 자, 여기에 크리스천들의 자유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유대인들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죠. 근데 보세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 확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각자 주 앞에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그 다음에 계시되죠. 뭡니까?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자, 그 다음 이방인들이 먹는 자라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감사의 태도로,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 예배의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자유의 원리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십계명처럼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것, 또 사랑 명령, 전도 명령처럼 명백한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거나 또 진학하거나 취직하거나 우리 자녀들 무슨 전공을 정하거나 이게 죄인가? 명령인가?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자녀 누구랑 결혼시킬지 안 나와 있는데. 자, 이러한 생활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역을 가리켜 히라보르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디아포라란 다름, 틀림이란 뜻이고 아는 아니다란 뜻이에요. 다르지 않다, 틀리지 않다란 영역이에요. 그럼 이 영역 속에선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냐면 이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감사의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결정하려 하는가. 예. 가령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 할 때에 마음의 중심에 감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태도가 있느냐. 우리 자녀들 진로를 결정할 때도 감사의 태도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확정해서 하시면 돼요. 돼요.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자유의 원리입니다. 자유의 원리. 여러분 7절과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령 비판을 받는 사람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 없는 자가 억울한 재판에서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진 않아요. 또 가령 우리가 업신여길 받는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종되어 비참하게 죽임당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보다 더 슬프진 않아요. 또한 제가 보통 욕실에 화장실에 있을 때 자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묵상을 해요. 경찰아,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냐. 얼마나 나쁜 놈이면. 그런데 정반대로 얼마나 네가 존귀한 자이면 하나님 아들이 대신 희생하실 만큼 네가 존귀한 자인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도 우린 낮아지거나 수모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실패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수모와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사는 유일한 해법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살아도요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죽어도요 주님 덕분에 우리는 죽을 수가 있고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박수를 받든 멸시를 받든 개업을 하든 폐업을 하든 문이 형통하든 문이 닫히든 상관없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비판과 업신여김의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혹시 까다로운 비판을 받거나 괜히 업신여김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로마 공동체의 죄악들 그것을 해결하는 바울의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보고 있죠. 14장, 15장까지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기래 박사님의 인생을 소개했는데요. 제가 소개했지만 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운이 남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셨을까? 사모님과 생리별하면서도 정말 어떻게 이웃을 헌신하셨을까?
이제 이분의 세 가지의 인생 좌우명이 있어요. 성산삼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삼가하라. 예,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삼가하라.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문제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예. 두 번째는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예. 네, 이 선생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맞아요. 업신여기는 삶도 아니었고 정죄의 삶도 아니었어요. 뭐 무수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선생이 아들 집에 갔더니 가사도우미께서 어머니 벌린 가사도우미께서 식탁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기리 박사가 정색을 하고는 이렇게 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 다음부터는 저분과 같이 밥 먹어. 어머니 벌대잖아. 그렇게 정색하며 아들에게 얘기했던 선생은 언제나 정수하신 분이나 또 거지나 차별하지 않으셨죠. 옷을 벗어 던져주시고 그 자기의 월급 다 털어주시고. 예. 물론 이분에 있어서 만약 사모님과 같이 내려오셨다면 가능했을까? 예. 안 가능하지 않았을까? 안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혼자 억측을 해보긴 합니다만. 또 반대로 오공 시절에 예. 이 서슬퍼런 고무독재 시절 때에 선생이 계신 부산에 예. 전모 씨가 내려왔는데요. 선생을 보려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압니다. 네, 선생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자신의 결혼 줄에 할 부부와 약속이 있었고 식사 약속이. 그래서 어떻게 한줄 아시니까 단칼에 거부했대요. 저 선약했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목을 내놓는 처사이지요. 그러나 선생의 그 원칙에 조차서 지켰고 하도 그런 원칙대로 하니까 뭐 그때 어떤 불이익을 겪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생의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의 모델을 볼 수가 있죠. 한 번은 규장 출판사 또 이슬비 장학생 사역으로 유명한 우리 여운학 장로께서 장기려 박사를 만나서 가르침을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기려 박사가 이러한 글을 써주었죠.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 위하여 손해보라.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 안에서 주의하여 손해보라. 그래서 여운학 장로가 저거를 받고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저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여운학 장로 평생의 좌우명이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하여 기뻐 손해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하여 기뻐 손해보라. 여러분 주 안에서 바보되면 절대 바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지혜가 그곳에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주의하여 손해보려고 애써보십시오. 아니요. 지난 금요 심야기도도 나누었지만 계속 채워져요. 또 채워져요. 또 채워져요. 손해보지 못해요. 손해보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사랑방교회 이제 이렇게 종강을 경험 맞이하면서 자, 여러분 지난 한 학기를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행복했던 한 학기라고요. 제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서 매주마다 사실 이 자리 소개해드렸죠. 우리 섬김이들의 아름다운 목양의 무용담을요. 또 정말 기쁨으로 소개해드렸죠. 올해 들어서 더 우리 마을장들이 섬김이와 사랑방 모임을 또 마을장들 마을장 자체 안에서 사랑방 모임을 통해 공급자뿐 아니라 본인도 챙길 받는 감격을 서로 경험했다는 부분들 또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벅찬 자랑과 자부심 있는 부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3주차 이번 주에도 역시 우리 장로님들은 밤에 홀로 와서 이 본당을 눈물로 지키고자 또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세 분의 우리 지역을 담당한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당위한 데서 가장 선임들이시지만 위원회를 맡지 않고 한영원 목양을 위해 헌신을 하셨죠. 그리고 이분들의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올해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헌신하게 노라고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매주마다 마을장 모임을 통하여 사랑방의 그 감격을 현장에서 경험했고, 우리 매주마다 교육자들이 준 환우 명단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화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기 상황이 나면 우리 지역 목사님들이 또 우리 지역 장로님들, 마을장님들이 그리고 제가 한 영혼을 향한 목양의 오겹줄로 성도들이 보통 이렇게 형언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든든하다고요. 이번 주도 자기 아들 중환자실에 대기하고 있는 응급실에 있는 자매를 향해 지역 목사님과 함께 그 병원 앞까지 가고 들어갈 수는 없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런 고마움을 고백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를 위해 울어주는 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러면서 우리 지역 장로님들이 전화신방하고 또 섬김의 일들이 인터뷰하고 사랑방에 고통을 품고 아파하며 울어주고, 또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저 미국에 엄청난 양의 마스크를, 또 인도네시아 기도학교에 이번에도 중학교 건물이 또 잘 지어질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요. 예. 저는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번 지난 한 학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행복했던 한 학기였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우리가 고통하고 또 무더위로 불쾌한 여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 한 줄기의 청량한 소나기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이제 방학에 들어가면 우리 섬김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다짐하셔서 사람들이 여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름을 보실 때마다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움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기뻐하며 하나하나 나를 이루고 욕해 나는 자로다. 모든 것까지 자로다. 모든 것까지 자로다. 모든 것까지 자로다. 모든 것까지 자로다. 기쁨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로 우리 기도를 시작할까요? 이 감사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많은 성도들로 인해, 우리 마을장 섬기비들 장로님들로 인해
우리 목사님들을 인해 또 특별히 육신은 불편하셔도 언제나 전화통을 붙잡고 신방주나 아낌없이 하던 우리 실바사랑과 섬김이들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저들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다 이름 불려가면서 우리 섬김이 마을장, 우리 마을장님들, 우리 지역 장로님들, 장로님들 다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 다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들,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청량제와 같은 그러한 감격을 경험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이 부족했고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아버지 만영원 목양의 애쓴 우리가 섬기 말장 우리 장로님들이 나이어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나이.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화를 붙잡고 행위나 외로움을 우울할까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을 격려했던 우리 실버사랑방의 마을장님들 섬기미들을 축복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이 없나니 우리 계속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가꾸어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의 지역경이 더욱더 확대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부터 있게 될, 오늘도 있게 될 우리 2주차로 들어가야 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중등부의 여름 수련회, 다음 주에 있게 될 고등부 수련회 등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회가 나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고 일평생 기도의 동역자들, 평생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사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목양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부모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거듭남을 경험한 것 아버지 앞세대의 눈물 때문이었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여 온 공동체가 간절하게 기도하나이다. 마른 뼈가 살아난 아버지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평생의 동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교회를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아버지 목양의 큰 열매와 보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우뚝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노라. 우리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선포하며 믿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질병아 나음을 받을 치어다. 질병이 치유를 받을 치어다. 모작한 어둠의 영들, 특별히 비판과 정죄와 멸시의 영들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 치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예배의 마음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는 기쁨의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랑방교회 종강식을 맞아서 우리가 섬기 마을장들, 님들 우리 전체 다 초대하며 이렇게 격려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우리 2부 때는 예, 2부 예배 때는 우리 마을장 대표와 또 우리 형제 사랑방 대표를 대신 우리가 수상을 했고요. 이제 3부 예배 때는 우리 지역장님을 대표해서 장진호 장로님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부 사랑방을 대표해서 우리 안병찬 오중현 지사님에게 우리 대신 우리 마음을 전하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지역 장로님이 잘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 장진호 장로님, 손진아 장로님, 심재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전할 때 우리 박수를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부부 사랑방입니다. 다시 우리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전체 숙제 내드렸죠. 우리 전화신방 색분하기. 자, 못하셨으면 오늘도 못한 거 하시고요. 자, 오늘 숙제 새롭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의 섬김에게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전화하기 하셨죠?
마을장에게도 역시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도 올해 이번 달 참 신방 전화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못한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전화 못 받으신 분도 있어요. 저희가 통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기 때는 더 보완해서 전체 성도들을 다 더 원숙하게 섬기도록 힘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을 섬긴 우리 장로님에게도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또 2부 때는 까먹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부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우리 부목사님들 진짜 많이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섬김이들 마을장님들, 목양 섬김이들, 또 우리 교사들 다 떠올리시면서 그다음에 축복 찬양합시다. 우리 나로는 너희 앞에 손을 내밀면서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섬김이들 축복합시다. 내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로 축복하고요. 실버 사랑방 섬김이들 한 번 더 더 축복해 주십시오.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찬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약 한 달간의 방학에 들어갈 것이고요. 모임은 방학하지만 생활은 방학이 안 되기에 더욱더 창의적으로 서로를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긴급재난 구호금 사랑이 만나 우리 많은 지체들의 헌신으로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더 많이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청 광고입니다. 고 박종철 집사님 소망사랑방에 우리 귀한 어르신이셨고요. 7월 1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집사님은 전동 스쿠터를 타시고 언제나 예배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 잘 참석하셨고 사랑방 교회 모임 매주마다 칼같이 절대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이번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4단계로 인하여서 저희가 그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마지막 날 발인 할 때 본인 관 앞에 거리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특별히 우리 박준희 사님의 아내 되신 분은 시각장애인이시고요. 또 우리 밑자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 가정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 연약한 가운데에 정말 힘들게 사셨던 우리 박준희 사님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이런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개혁 광고입니다. 이일육 사랑방의 박경집사의 아들 박완구 성도 농림운영의 청년 피자 종로점 청년 피자 종로점 요즘 배달 다 되니까요. 자,
혹시 피자 드실 분은 클릭하셔서 시키십시오.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2주 또 연장되었죠. 8월 8일 주일까지입니다. 이제 모든 예배는 비대 온라인 비대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딱 19명까지만 19명까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배 섬기는 분들로만 이미 19명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비대면 계속 구수해 주시고요. 특별히 개인 새벽 예배는 종종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실 때에 반드시 QR코드 작성하시고 이름 쓰시고 온도 체크하시고 조명에도 발열기가 있으면 절대로 오지 말아주시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확실히 4단계가 위중한 부분이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가족들 또 코로나 확진 자녀들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선이 저랑 겹치지 않아서 성도들 전체 다 참여하고 뭐 이런 건 없었지만은 검사해야 되는 이런 건 없지만 여러분 그만큼 굉장히 가깝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밀폐된 곳 삼가주시고 식당 이용보다 그냥 배달시켜 드시고 포장시키시고 지혜롭게 소비는 하시되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1절과 4절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순 있나 주가 물러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내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마치노리다 이런 일 난 할 순 있나 주가 물러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주님과 간절한 예배의 성도들의 마음과 특별히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 여러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업을 돌보시고 가족을 지키셨으며 일용할 양식과 이웃과 나눌 넉넉한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또 여러 가지 구제의 목적에 정한 예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